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을지 전문가들의 시선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은 김진경 본부장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좀 골라주실 겁니까? 네, 저는 첫 번째로 대우건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대우건설이 물론 전통 이 건설주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뭐 인접 분야로 보폭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바로 다양한 사업에 도전해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LED, 혈저터널 기술 그리고 친환경 풍력 발전이라든지 도심항공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주력을 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 국내에서는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동사의 경우는 바로 프로지오라는 이 강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한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해외라든지 또 국내 시장에서도 이 수주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설주 업황이 기대가 되고 있지만 대우건설의 경우는 바로 신사업 쪽에 대한 확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설주들이 한 차례 반등세를 보이다가 오늘장은 또 소폭 조정이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의 경우는 워낙에 바닥권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워낙에 월봉을 보시면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었고 이제 막 조금 어느 정도는 이 60월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5,250원 제시드리면서 목표가 6,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 요즘 높은데 대우건설을 김진경 본부장님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려고 하시고 있고요. 자, 정태근 팀장님은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고르셨습니까? 네, 두 종목 중에서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네네. 삼양식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삼양식품? 네, 저는 먹거리 좀 말씀드릴게요. 네. 삼양식품도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오늘 농심의 실적 이슈 때문에 농심이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일단 농심보다는 이 삼양식품이 해외 쪽에서 어떤 매출이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농심보다는 삼양식품이 좀 더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그 라면 수출액이 1,83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110%가량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상당히 매운데 이게 이 매운맛을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라면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닭볶음면 인기 때문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 6,400억 정도 기록을 했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7,500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사상 최대 매출 행진이 올해도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연간 실적에 좀 주목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 삼양식품의 어떤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연간 매출 성장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해외 시장 확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닭볶음면이 예전에는 종류가 한 가지였는데 저도 마트라든지 뭐 편의점 가보게 되면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매운 건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불닭볶음면의 어떤 포트가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북미 쪽에 어떤 제한된 어떤 인기가 있었다라면은 이 북미라든지 동남아를 벗어나서 이제 남미라든지 그리고 중동이라든지 인도 쪽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 불닭볶음면에 대한 인기가 계속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외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당연히 해외 매출이 커지게 되고 이 부분도 실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실적 성장세는 기대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인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공장도 증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밀양 공장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증설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그 가동률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가동률이 80에서 한 8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그 용기면이라든지 겉면이라는 이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또 추가 가동이 들어가게 되면서 100% 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동을 하고 생산을 하면 할수록 이게 다 매출로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동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수출 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66%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내수
수와 수출 비중이 거의 극단적으로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거의 70%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밀양 공장이 100%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은 연간 6억 개가 넘는 라면이 추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재고가 아니라 이게 판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출로 반영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시장 확대라든지 그리고 공장 가동률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환율까지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 1,300원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은 너무나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차트적인 부분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11만 5천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금 기간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단식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오늘 일단은 갭이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갭 상승을 통한 어떠한 다시 추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은 삼양식 엔캠보다는 네. 삼양식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표 같은 경우에는 13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만 1천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심과 삼양식품은 굉장히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 내일 시초가의 삼양식품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두 번째 종목 키움증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키움증권의 경우가 바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걸쳐서 이 종투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종투사로서 할 수 있는 특권들을 이제 모두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의 경우는 워낙에 이제 개인 주식 거래를 확보한 1위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주식 대여 서비스 기반으로 대차별 굉장히 또 출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워낙에 대차 서비스에서도 또 압도적인 경제 우위를 갖췄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도 이 종투사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PBS라고 해서 이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에도 금세 안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초대형 IB로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키움증권의 경우는 그동안 많이 알려졌었던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1위 증권사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종투사 지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의 경우는 8만 6천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 11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초가에 노려볼 종목 키움증권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김진경 본부장님 또 정태근 팀장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오늘 장 마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